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희장입니다. 벌써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. 시작돼요. 9월 19일. 벌써 월요일인데, 또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우리도 지금 태풍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태풍이 다가오는데, 바람이 좀 거센 것 같아요. 바람이 영향이 좀 있을 거니까,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, 지금 보니까 대만이 또 난리야, 대만. 지금 대만이 지금 규모에, 그 규모로 봤을 때 지진이 6.8 정도 나오는가 봐요. 강진이더라고요. 응? 규모 6.8의 강진으로 초비상이다. 초비상.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. 이 사진을 보니까 그 CNN은 그 화롄현 그 위리 지역에 세븐일레븐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가지고, 이제 사람 4명이 갇혔다.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가 보더라고요. 지금 막 이렇게 뭐 솟구치고 뒤틀리고 땅이 지금 난린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심각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눈에 알수 있어요. 보니까.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또 1층은 편의점이고 뭐 2, 3층은 약간 주거 시설인 건물인데 지진 직후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. 무너져 가지고 현재 편의점 직원 등두 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는데 나머지 4명은 매몰됐다. 그럽니다. 매몰돼가지고, 현재 그 대만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현재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. 4명 중 2명은 생존 중인 것으로 현재 확인됐고, 됐다는 상황입니다. 대만이 현재 그 지진 충격에 휩싸였어요. 휩싸여가지고, 이제 타이완 뉴스하고 대만, 중앙통신, CNN이라고 하죠, 여기. 18일 오후 2시 44분 규모 6.8이에요. 6.8의 그 강진이 발생한 거야. 강진. 엄청난 강진이 발생한 거야. 그 대만의 그 중앙기상국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진앙지를 보니까 그 타이둥현 청사에서 북쪽으로 42.7km, 42.7km 정도 지점에 그 치상향 발음 좀 힘드네요. 그 치상향 지역의 그 기억입니다. 치상향 지역인데. 진앙 깊이가 비교적 얕은 7km네, 7km. 7km로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. 그 동부 화롄 위리에서는 최대 진도 6 정도 약 되는가 봐요. 중부 난터우현 위산에서는 진도 5 약으로 각각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. 상당히 좀 거친 그런,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니까 이 화롄현 그 위리 경찰 그쪽에서 제공된 사진인 것 같아요. 상당히 심각함을 알수 있고, 일단은 그 앞서서 미국의 그 지질 조사국에서 지진 규모를 측정했는데 7.2로 이제 측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6.9로 낮춘가 봐요. 6.9로 낮췄다. 대만 기상국은 이번 규모의 6.8의 그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진이라고 하는데. 전날 밤 규모 그 6.4의 지진은 본진에 앞서서 이제 전진이었다고 합니다. 전진. 전진이었다. 그러니까 지진 한번 나면 계속 연타로 나는 거야. 지금 며칠간 나는 것 같습니다. 발생을 한 거죠. 또 대만에서는 그 전날 밤에 9시 41분 그 타이둥현 그 청사에서 북쪽으로 한 35.8km 정도 지점에서 그 관산진 지역의 그 규모의 그쪽에서 규모 한6.4 정도의 이제 지진이 발생한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17시간 동안 계속 75차례 계속 발생하는 거야.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. 아유, 끔찍하겠죠. 이 지진 한번 겪어본 사람들,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은, 저도 해외에서 겪어보니까, 느낌이 좀, 그래요. 안 좋아요. 상당히. 뭐, 불안한 걸 떠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지진 여파로 대만의 치상향 다리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.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, 박살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. 하여튼 심각한 모습들이 나 있고 기차도 이렇게 탈선했어. 지금 기차 플랫폼의 그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20명이 탑승한 420번 열차가 탈선했다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지진으로 대만 곳곳에서 피해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CNN가 화롄현 그 위리 지역에 아까 세븐일레븐 지역에 아까 4명이 갇혔다고 했죠. 1층은 편의점, 2, 3층은 뭐 주거시설인 건물은 지진 직후 무너졌고, 아까 말한 것처럼 뭐 4명 중 2명은 생존했고, 이렇게 뭐 산사태도 막 일어나가지고, 막 관광객 등 400명이 산에 갇혔다.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. 보니까 갇혀가지고,
지금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송전탑도 무너져가지고, 예, 뭐, 그쪽 지역에 7,073가구, 약 1만 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하네요. 곳곳에서는 다리와 건물이 무너지고 수도관이 파손되고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뭐 보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꽤된것 같습니다. 대만은 그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그리고 유라시아판의 일부인 동남아시아 이거 순다판이 모두 접힌 그 필리핀 그 해판에 위치했다고 했습니다. 필리핀 해판에 위치해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아주 빈발한 곳이라고 합니다. 1999년에는 타이완 중부에서 발생한 그 규모 7.6이죠. 7.6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한 2,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. 2016년에도 타이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한 100명 정도 숨졌고, 그러다 보니까 대만 기상국의 지진 예측 센터장은 이번 지진이 대만 중앙산맥 주변에서 이제 발생한 건데, 이곳에서 약 100년 동안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날 알수 없는 원인 때문에 규모 6.4 지진이 일어나면서 균열이 생긴 것 같다.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단호할 수는 없는데 더큰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. 한편 대만 지진 이후에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이현하고 미야코지마 그 야에야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. 쓰나미 예상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산사태가 일어난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. 그래도 사람이 안 다쳤으면 다행일 텐데 이렇게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뭐냐? 이제 대만에서는 뭐 이제 사람도 많이 사람이 솔직히 이제 인명피해가 없애겠지만은 이 TSMC라는 기업이 있어. 이 TSMC 기업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 지진이면은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반도체 만드는 기업의 그 장비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민감한 다 센서 장비들 텐데 이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 TSMC도 상당하게 지금 힘들 겁니다.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겠나? 공장 가동이나 되겠나 모르겠어요. 공장 가동이 될지. 하여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현재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TSMC는 생산에 뭐 심각한 영향이 없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심각한 영향을 없다는 것은 무슨 약간의 영향은 있다는 거겠죠. 심각한 건 아니니까 심각한 영향은 없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번 지진은 인구 밀도가 적은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남동부 타이난 지역 여기에는 그 TSMC 생산 공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요. 그 제품 수율을 위해서 설정한 그 수치를 다시 조정을 해야 돼. 그리고 제작 중인 웨이퍼는 전량 폐기를 해야 합니다. 때문에 지진 또는 그 정전으로 그 생산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죠. TSMC가 강진에도 피해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뭐 관련 업계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. 하여튼 대만 지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